치열이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수락을 좀 해볼게요. 베놈 샤도우입니다. 제가 아까 저거 모르고 벽 좀 뚫었어요. 킥 인 더 도어 할 때 팡 깨칠 예정입니다. 가자! 검은 물 장면이 끝나버렸습니다. 이 아이디어 제가 하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좀 재밌었고 카라멜이랑 색소를 섞은 거라서 지금 온몸에서 되게 특이한 음식 냄새가 나요. 막 간장 냄새 같은 게. 검은 물이 아닌 깨끗한 물로 반신욕을 좀 해야겠어요, 오늘은. 나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, 그 자체가. 이번에 뭔가 뭐 핑 베놈이잖아요. 베놈이 이게 봄이라는 뜻이잖아요. 뭐하지 하다가 속 사과하고 싶다. 뭔가 그런 것들이 하고 싶어서 같이 있는데 이제 무슨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원래 사과하고 나서 밴드가 있어요. 근데 계속 사과를 이렇게 떼서 먹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독사맛인데 근데 제가 먹었으니 아무렇지 않아요. 왜냐? 모르겠어요. 아 bring the pain like 이거 주먹 어떻게 해? 이렇게 하는 거 영광이에요, 진순이. 어머, 검은 하는 시인데요. 아까 실력 좀 봤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. 내 손 볼래? 네. 어, 진짜네? 여기. 근데 너무 멋있게 나오고 있었고, 조금만 더 힘내세요. 마음에 들어요. 생각보다 포스 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. 뭔가 약간 마녀 같이 나오고 있지 않아? 마녀? 아니. 공주님 같아. 아 약간 이렇게 근데 이 핑크로 세상을 이렇게 퍼뜨리는 마녀인 것 같아. You know what I mean? Yes. 김환희. Yes. 더운데도 지수 언니 카트 위에서 열심히 해봤습니다. 바람이 뜨거워요.
파트너예요. 이 짧은 파트너에 멋있는 섹스를 받으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말이 다 맞으세요. 저의 오늘의 제일 큰 소원은 되게 소박한데 일단 신발 벗는 거예요. 아, 저작권은 맞죠? 되게 소박하죠? 네. 이쪽은 신발 입고 가서 벗고 안녕하세요.